자, 지금 AI 시장은 그야말로 21세기 골드러시입니다.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돈이 인류를 달에 보냈던 아폴로 프로그램 비용을 넘어설 정도니까요. 이때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품이다. 팔아라.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AI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은 1년마다 신제품이 나와서 구형이 되는데요. 이걸 사간 기업들은 장비 수명을 6년이나 쓸 거다라고 장부에 적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단기 이익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 거죠. 명백한 사기라는 겁니다. 특히 코어위브 같은 전문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구글에선 무려 8년 된 구형 칩이 아직도 100% 풀 가동 중이고요. 2017년에 나온 엔비디아 V100 GPU가 지금도 AWS에서 현역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3년이 다 돼가는 최신 H100 GPU 임대 재계약하는데 그 가치가 고작 3년 전보다 5%밖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없었던 못 파니까요. 수요가 폭발해서 구형 칩까지 전부 다 끌어다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형 칩은 꾸준히 돈을 버는 다목적 생산 설비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AI 버블이 쉽게 터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물리적인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진짜 병목은 반도체 칩이 아니고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그 자체 파워셸이라고 불리는 물리적 인프라 전체입니다. 여기에는 땅, 건물, 냉각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형 변압기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 변압기는요. 지금 주문하면 받기까지 3년이 걸린답니다. 칩은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이걸 설치할 건물들, 설비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아니요. 이거 사기라기보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대담한 베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셸이라는 물리적 병목이 오히려 과잉 공급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분명 날카롭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베팅의 근거가 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